최근 도내에서 500여 명이 신세계자가 발견된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날이 추워지면서 예방접종을 하려는 사람들은 늘었지만 백신 물량이 없어 무료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노선이 어떻게 놓이느냐가 최대 쟁점입니다. 최근 국토부가 각 지자체가 제안한 노선 중 절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비대면 관광지로 캠핑장이 인기를 끌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사각지대에 놓인 캠핑장 실태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행성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이 정부의 두 번째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3조 원대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되며 함께 추진 중인 이모빌리티와 관광, 부품 산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강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